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사실 영상 찍어놓은 것들이 꽤 많은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업로드를 제대로 많이 못하고 있어요. 업로드 해야 할 영상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순서가 좀 정리는 안 되는데 어쨌든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편집을 빨리 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올려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. 지금 이 뮤직비디오도 사실은 저는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좀 이상이었어요. 앨범도 제가 전곡을 지금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 저를 놀라게 하는 곡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. 바로 BTS 멤버 J-Hope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 Jack in the Box라는 제목의 그 앨범이 나왔고, 그리고 지금 뮤직비디오인 그 방화 Arson이 올라왔습니다. 제가 이번 그 BTS의 J-Hope의 앨범이 나오면서 프로모션 하는 걸 보니까 많은 한국 래퍼들이 그 리스닝 세션에 초대받아서 온 거를 봤어요. 그리고 많은 래퍼들이 이 J-Hope의 앨범에 대해서 상당한 호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곡들을 전곡들을 다 들어본 거 아닌데 일부 곡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. 특히 제가 우탱클랜의 고인이 된 멤버의 올더리 베스터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전설의 히트곡 시미시미야를 그 샘플링한 What If라는 곡 있잖아요. 저는 그 곡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수십 번 내게 질문을 Hey, am I really like that? 희망 긍정 늘 오는 얼굴의 상태. 생각보다 J-Hope의 앨범은 올드스쿨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강했어요. 트렌디한 싱잉 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랩 앨범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 약간의 그 정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RM과 J-Hope이 언더그라운드 래퍼였다는 걸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J-Hope과 슈가를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. J-Hope은 댄서 출신이었는데 제가 자꾸 이걸 헷갈렸던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 J-Hope의 방화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음악의 컨셉도 그렇고 상당히 BTS 멤버들 특히 래퍼 라인들은 생각보다 올드스쿨한 힙합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고 특히 J-Hope의 이번 앨범은 트렌디한 힙합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올드스쿨 스타일을 좀 고집하는 앨범이라서 그런지 트렌디하지 않아서 더 유니크한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이 방화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어쨌든 BTS를 통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여기 멤버들이 갈망하는 것은 이제는 좀 자신이 음악 세계에 딥하게 들어가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음악을 좀 더 가까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J-Hope이 막 치킨 누드숲 이런 곡들을 냈지만 그런 곡과는 달리 이 앨범은 굉장히 진지하고 하드코어합니다. 저는 가수들한테 몇 번의 변혁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오른 가수들이 아티스트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, 그러니까 뭐 상업적인 그런 면모들을 아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예술가의 길로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깊게 들어가는 길로 음악가들이 이제 그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이 방화라는 곡은 사실 BTS의 어떤 팝 바이브를 좋아하는 일반적인 팬분들에게 이 곡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BTS 팬이 아니기 때문에 힙합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 곡을 들어볼 거라서 힙합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곡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흥미롭거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들이 갈망하는 음악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흥미롭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J-Hope의 방화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
오호호. 이 둔탁한 드럼 소스 한번 들어보세요. 놀랍습니다. 사실 BTS가 보여줬던 브라이트한 음악과 달리 이 멤버 J-HOPE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음악 자체가 굉장히 딥하고 하드코어한 음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정말 놀라운 거 있죠. 어. 저렇게 막 원테이크 형식으로 불길을 막 지나가는 그런 컨셉도 있잖아요. 저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. 가사에 과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라고 나오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불길에 휩싸이는 차량이나 시설물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열정을 이제 키우는 과정을 다른 표현으로는 내 자신을 이렇게 불태운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되니까 약간 구조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야, 생각보다 랩플로우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붐뱁에 가까워서 더 놀랐어요. 이거는 BTS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냥 힙합 앨범으로서 한번 저는 한번 즐겨보는 입장에 있거든요, 현재는. 플로우가 캐치한 느낌들이 많아요. 좀 날카로운 플로우들을 굉장히 여기 많이 배치시킨 것 같은데 재밌네요. 가사에 나오잖아요.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.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이들의 행보 주목이 많이 되더라고요. 야. 진짜 BTS에 보여주던 음악과는 이 곡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. 와. 진짜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. BTS 계급장 떼고 그냥 힙합 앨범으로서 J-HOPE의 방화라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지금 느낀 생각인데 곡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이에요. 좀 많이 놀랐어요. 이 앨범의 스타일도 그렇고 랩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비트 느낌도 그렇고 진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라서 놀랍네요. 그 던이라는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이제 내가 약간 가사를 보면은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이룬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, 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형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들은 과거와는 진짜 다른 완전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커리어 하이, 진짜 한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 하이를 찍은 슈퍼스타가 갑자기 아티스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일종의 무슨 뭐 신호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BTS 자체들도 아티스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헤비한 음악적 장르로 들어가는 거는 놀랍기 그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잘 봤습니다. 지난번 비디오는 락적인 바이브를 갖고 와서 마치 비스티 보이즈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이게 100% 붐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모자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그 붐뱁이 갖추고 있는 뼈대들은 있어요, 이 곡이.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앨범의 수록곡에는 오스쿨 스타일을 갖고 온 음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. 저는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,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드릴 랩, 싱잉 랩, 트랩 뭐 이런 음악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앨범을 만드니까 그게 더 유니크하게 보이고 더 개성 있게 보이는
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앨범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이홉, 물론 뭐 랩을 잘한다고는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댄서로서 이제 보통 시작하는 멤버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랩 스타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완성시켜서 자신만의 랩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. 놀랐고, 그리고 그 방향성 자체도 다른 래퍼들이랑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신선했다.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, 생각보다 제이홉의 앨범은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헤비한 앨범이에요. 그러니까 BTS의 브라이트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영역에 있는 앨범이라서 이 멤버들이 각자가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음악들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사실 뭐 제이홉도 그렇고 어거스트 D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만의 곡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여줬잖아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래퍼 라인에 있는 RM 같은 멤버들의 이제 좀 앨범 형태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요. 좀 많이 놀랍네요. 그냥 저는 그냥 이 뮤직비디오나 이 비트 컨셉 자체가 모든 게 다 랩 스타일 자체들이 모든 게 센세이션하고 좀 놀라운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냥 BTS라는 계급장 떼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앨범과 곡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로요. 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